안녕하십니까. 중량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오늘은 돈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요. 돈에도 인격이 있다는 말을 많이 하죠. 돈 싫어하는 사람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매사에 너무 돈돈하면 그것만큼 보기 싫은 것도 없다고 그래요. 누구에게나 다른 사람의 돈에 대해 알고 싶어하는 심리가 있습니다. 월 수입은 얼마나 되는지, 전체 재산은 얼마인지, 어떻게 저렇게 돈을 모으게 됐는지, 또 얼마를 월 쓰는지 궁금하긴 하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묻기는 상당히 어려운 질문들이죠. 친한 친구끼리라도 이렇게 속속들이 물어보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거리낌 없이 할수 있는 특권을 지닌 사람들이 있는데 바로 이혼소송의 재판부와 담당 변호사들입니다. 이혼소송에는 재산 분할이 동반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의 재산 내역과 재산 축적 과정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재산 분할을 위한 기초 자료로 당사자들 명의로 된 재산을 정리한 분할 대상 재산 내역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표에 부동산, 예금, 주식은 물론이고 보험 해약금, 자동차, 골프 회원권까지 당사자들 명의로 된 재산 전체와 채무까지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게 됩니다. 이제 이 표를 기준으로 이혼소송 때 분할 비율을 정하게 되는 거죠.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산을 언제 어떻게 모았는지 알아야 하고, 그러자니 판사와 변호사는 신혼부터 현재까지의 재산 축적 과정에 대해 꼬치꼬치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혼 전문 변호사로서 이런 과정을 20년 이상 반복하다 보니 대한민국 일반 가정의 재산 축적에 대해 일가견을 갖게 되었다고 그래요. 많은 고객들의 재산 분할을 도우면서 깨닫게 된 이혼 전문 변호사의 돈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들어볼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재산 분할 도와주며 깨달은 돈의 이치. 첫 번째, 단단한 땅에 물 갠다. 돈은 흐르는 물과 같은 속성이 있어서 조금이라도 틈이 있으면 줄줄 흘러나가는 요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요물을 안 흘리고 모아서 부자가 되는 건참 어려운 일일 겁니다. 사람은 돈을 담는 그릇이니까 사람 자체가 물샐 틈 없이 단단해야 돈을 가둬둘 수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되레 돈 없는 사람들이 씀씀이도 크고 허풍도 크고 잔돈에 허투게 나가잖아요. 부자들은 아주 잔돈까지 세세하게 꼬치꼬치 어떤 때는 아주 정이 떨어질 정도로 계산을 하죠. 아, 있는 놈이 더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이게 바로 흐르는 물을 막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돈이 틈만 있으면 새나가는 요물이란 사실을 깨달은 후부터 이 변호사는 다른 사람의 옷차림과 소지품, 타고 다니는 차를 보고 그 사람의 재력을 판단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고 합니다. 병아리 변호사 시절엔 잘 몰라서 옷잘 입고 좋은 차탄 사람이 아, 다 모두 부자려니 했다고 했겠지만 말입니다. 그게 모두 인지상정이죠. 그러다 보니 다들 밖에 나가 무시당하지 않고 잘난 사람처럼 보이고 싶어서 거치장에 돈을 그렇게 써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계속 재산 내역을 들여다 보니까 한 사람의 차림새와 재산의 정도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 사람의 외관은 그 사람의 재산에 비례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 사람의 소비 성향과 비례한다고 봐야 더 정확하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명품 옷과 소지품을 장착하고 수입차를 타고 있어서 부자인 줄 알았는데 재산이랄 것도 없는 그런 빈털터리가 굉장히 많았다고 그래요. 옷, 시계, 자동차 등 이런 소비재를 명품으로 쓰는 사람들의 경우는 대개 이제는 둘로 나눕니다. 명품을 써도 될 정도로 아주 부자이거나 아니면 능력도 안 되는데 명품을 쓰느라 거의 재산이 없거나 이런 두 부류로 간단하게 분류해서 본다 그래요. 특히 재산이 없는 이유는 자기 수준에 안 맞는 소비를 하느라 소득을 다 쓰고 모자라면 빌려서라도 썼기 때문인 거예요. 여기 욜로의 인생들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재산이 2억 원 정도인 부부가 각자
차를 타고 다니는데 심지어 한 사람은 리스로 수입차를 타면서 생활비가 모자라 계속 마이너스 통장을 쓴다고 합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월급 300만 원의 회사원이 대출 원리금으로 월 150만 원을 내면서도 너무 갖고 싶다는 이유로 5천만 원대의 수입차를 할부로 사고 돈이 없다면서 생활비를 안 주는 경우도 있고요. 재산은 전무하고 급여는 250만 원 정도인 강사가 새벽에 출근하려면 차가 필요하니까 자동차를 할부로 삽니다. 연봉 5천만 원 정도의 일반 회사원이 결혼 예물로 2천만 원짜리 시계를 배우자를 위해 구입하는데 이유는 상대방의 재력 수준에 맞추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혼 생활 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막상 재산 분할을 하려고 재산 상태를 들여다보면 모은 재산도 별로 없어서 뭐 딱히 나눌 것도 없는 실정이라 그래요. 반면 정말 허름한 차림에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 분이라 아 딱한 마음에 잘해드려야겠다 마음먹고 있는데 재산 상태를 들여다보면 아파트 몇 채, 상가 몇 개가 나와서 아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그런 얕은 안목을 반성하게 되는 경우도 가끔 있다고 그래요. 나이가 좀 든 세대에게 이런 경향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데 특히 자주 성가한 알부자들의 경우는 대체로 옷차림이 수수해서 외관만으로는 재력을 짐작하기는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세대의 소비 성향이 높은 것도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 뭐 도매급으로 몰아 비난할 그럴 만한 상황은 아니겠지만 기성세대의 근검 절약이 행복한 인생을 설계해 줬는지 또한 그것도 의문입니다.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너무 올라 젊은 세대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그러나 이 모든 사정에도 불구하고 부자가 되고 싶다면 가장 기본이 되는 자질은 돈을 안 쓰고 모으는 것일 겁니다. 단단한 땅에 물이 괴듯이 얼마를 벌던 쓰는 사람은 남는 돈이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죠.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재산 분할 도우며 깨달은 돈의 이치 두 번째, 학벌과 돈은 별 상관이 없더라. 화이트 칼라의 신화는 몰락했다. 이겁니다. 우리나라의 입시 교육은 자녀들을 화이트 칼라 직업군에 편입시키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화이트 칼라 직업군이 되면 큰 조직에 들어가 돈도 많이 벌고 안정적인 사회적 지위를 갖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자리는 한정되어 있는데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많으니까 남보다 뛰어나다는 간판을 달아야 하고 그러자니 학벌 경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화이트 칼라 직업은 대표적으로 회사원, 교수, 공무원, 각종 연구소의 연구원들, 언론인이 있을 것이고요. 자영업도 가능한 전문직, 뭐 의사,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뭐 이런 전문직도 있습니다. 화이트 칼라 직업군에 성공적으로 편입되면 큰 조직의 일원이 되어서 자신이 속한 조직 생활의 보호를 받고 변동이 적은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다들 그 직군에 들어가려고 고군분투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화이트 칼라 계층이 정말 돈을 많이 버는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일이라고 얘기를 해요. 급여 내지 월 소득이 다른 계층에 비해서 나을지는 모르지만 그 급여나 월 소득으로 재산을 장만한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더라 이겁니다. 국내 유수대학을 나와서 대기업 부장 또는 뭐 임원급으로 퇴직한다 하더라도 결혼 생활 내내 외벌이를 했다면 평균적으로 집 한 채와 퇴직금이 뭐 재산의 전부입니다. 그것도 여전히 주택 대출금이 상당히 남은 상태로 말입니다. 알뜰살뜰 살아왔어도 아이들 성장과 함께 집도 크게 늘리다 보니까 월급만으로는 주택 대출금을 모두 갚는다는 것은 뭐 여간 버거운 일이 아닙니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계산상으로는 집값이 오르니까 이 집을 팔면 대출금 갚고 돈을 현금을 돈에 손을 쥐 이익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어디 그런가요? 아이들은 크니 집을 늘려야 되고 또 더 좋은 지역으로 이사가고 싶어서 이사가다 보면 대출금이 더 늘어납니다. 전문직이 개업을 하는 경우는 일반 직장인에 비해서 뭐 재산이 조금 더 많은 경향을 보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큰 재산을 모은 경우는 별로 많지 안더랍니다. 목 좋은 곳에 사무실 임대료며 직원들 급여 또 여기에 병원이라면 의료 장비를 위한 할부나 리스 비용도 갚아 나가야 되죠.
그리고 점점 더 치열해지는 경쟁 때문에 홍보비도 아주 무시 못하게 들어갑니다. 말 그대로 보기와는 다르게 요즘 세상에 화이트 칼라는 빚 좋은 개살구일지도 모릅니다. 이혼 전문 변호사가 재산 분할을 도우며 깨달은 돈의 이치, 세 번째, 평균보다 재산이 많은 경우는 다음 셋 케이스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첫 번째 케이스가 부모가 재산을 많이 물려준 경우입니다. 부부가 번 돈은 그냥 생활비로 쓰고 집한채 정도 마련하는 정도에 그치는데 그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그건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었더란 겁니다. 두 번째 케이스가 맞벌이에서 종잣돈을 모으거나 외벌이라도 아주 재테크에 관심이 많았던 부부는 대체로 부동산 투자로 재산을 모았다. 세 번째 케이스. 우연이든 노력의 결과이든 강남 부동산이 비싸지 않았던 시절 강남에 집을 사서 팔지 않고 계속 보유한 경우 집한 채만 가졌어도 수십억 자산가가 돼 있더라. 부자가 될수 있었던 이유 이세 가지 모두 학벌과는 별로 관계가 없습니다. 이래서 모두들 엄마 찬스, 아빠 찬스 하는 모양입니다. 변호사의 얘기를 들으니 뭐 착잡해집니다. 물려받은 것도 없고, 간판이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모아놓은 것도 없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 아내가 제게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이 저희 부부에게는 돈 대신 화목한 가정을 주신 거라면서 세상은 공평한 거라고요. 그 말에 쉽게 동의할 순 없지만, 하여간 가진 것 없으니 재산 분할할 일도 없도록 사이 좋은 부부를 주셨나 보다 위안을 삼으며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이혼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